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1년 만에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례없는 김폭염에 농작물은 물론 우리 건강도 타들어 가는데 열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몸. 스트레스도 가중되는데 시민들의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닥터 지바고가 거리로 나섰다. 기록적인 폭염에 심신이 지친 사람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올여름 이런 증상은 얼마나 잦아졌을까?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곱 가지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머! 면역력 저하 점검 결과 충격적이게도 시민 대부분 경계나 주의 상태, 면역력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철에는 면역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침대에서 땀도 줄줄 흘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다크서클 생기고 혀에도 혀빵이 생겼거든요. 오늘. 제 주변에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쓰러지신 분들 많고 암에 걸리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이것 때문에 혹시 암에 걸릴까 봐 약간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면역력이 무너지면 항암력도 저하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들을 없애지 못하게 되잖아요. 암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폭염과 냉방을 가며 환절기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신체. 이렇게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놔야 암의 공포에서 자유로운데. 암을 견제하고 싸우는 힘, 항암력을 키울 방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이 8월 말로 다가가는데도 한낮의 기온이 아직도 30도예요. 맞습니다. 이 더위가 또 9월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절망적인데요. 우리도 이런데 이 몸에 원래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더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스타 해설위원 이모경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생순의 그분. 그러니까요. 지난 2008년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영화. 온 국민을 감동케 한 실화가 바탕이었는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임우경. 세계 핸드볼 MVP이자 대한민국 핸드볼의 전설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해설위원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즘 해설도 하고 또 제 메인 또 선수들 지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쉴 틈 없이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제가. 건강은 그럼 어떠세요? 저는 참을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병원을 절대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한데. 그런데 여름 감기인 줄 알고 가보면 저한테 갑자기 A형 간염? 그리고 또 호르몬 쪽 갑상선에 또 이상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한테는 좀 과로하지 말고 쉬시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일 자체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 A형 간염도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갑상선 그 기능 항진도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죠. 부산의 명물인 한시장. 안 그래도 더운 여름 이곳은 약재를 다리는 열기와 습기로 더 찜통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긴팔 옷이 웬 말인가요? 저는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감기가 오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강이 삼복더위에도 긴팔 옷을 고집한다는 그에겐 어떤 사연이? 굉장히 몸이 지금 피로가 많이 오더라고요. 기침도 심하게 나오고 왼쪽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소세포 폐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3개월 시험부 진단. 폐암 자체로는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암 사망률 1위인 암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세포암은 악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게 말기 때 발견되면 생존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이고 악독한 암입니다. 40대 초반에 내려진 암 말기 진단. 암만 보고 달리느라 건강 이상을 간과했었다.
몸 생각을 안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불규칙적인 생활 일하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병이 온 것 같아요. 남은 인생 불과 3개월이었던 남자. 하지만 아내 덕에 17년째 건강하다는데. 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아내. 남편을 살리려 안 해본 게 없다는 아내. 그녀의 봄을 1호를 보여주는데. 늘 갖고 다녔다는 오래된 공책이다. 이게 그때는 많이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서점 같은 데 가서 책을 보고 하거나 또 이제 암을 앓으셨던 분들한테 경험담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남편을 낫게 하려 약제 공부는 물론 하던 일까지 바꾼 아내. 이젠 건강 박사가 다 됐다. 암 환자는 면역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면역이 높여주는 거 항상 빠짐없이 챙겨드리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라탕은 체력 보강, 폐암은 기침이 심해요. 돌베, 도라지, 더덕은 1년 내에 빠지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슬기를 해서 먹이고요. 옛날에는 뭐 엄청 많이 다퉜어요. 제가 억지로도 좀 많이 먹이고 했는데 요즘은 본인이 제가 좀 안 챙기면 챙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안 챙겨주노? 이래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 아무리 더워도 냉방은 금물이다. 에어컨을 안 켜니까 또 좀 더 많이 더워요. 근데 좀 있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냉방은 고사하고 긴 소매에 스카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감기라도 오면은 안 되니까 항상 이 몸의 체온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확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체온이 정상 상태에서 약간만 올라도 면역력은 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체온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요.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그래도 예외는 없었다고. 시원해서 잠이 올라네요. 더위 정도는 얼마든지 참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뭐 더운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치료했는 자리는 땀이 한 방울도 안 돼.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세포가 다 죽어서 그렇답니다. 가슴하고 덩어리하고.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없어 정상세포까지 죽인 항암치료. 그 결과 암은 나았지만 왼쪽 폐 상당 부분을 잃었다. 그 당시 항암치료 6차를 받았죠. 한 사이클에 3병이니까 6차 같으면 18병. 그러고 방사선 치료 30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료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의 고통과 싸울 때 아내는 남편의 면역력을 높이려 부던기도 애를 썼다고.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잡곡밥을 할 거예요. 폐에도 좋고 폐렴이나 이런 게 안 오도록 면역력 높이는 데도 많이 좋고요. 몸에 염증도 안 생기도록 해줘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사포닌과 베타글루칸이 많은 더덕과 버섯. 특히 더덕 진액에 안토크산틴과 표고버섯 비타민 D는 면역력 향상에도 그만인데.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확 오를 것 같은 밥상. 보약이 따로 없네요. 원래 식습관이 좀 안 좋았어요. 젓갈, 튀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걸 다 빼고.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일상화 됐습니다, 이제. 이런 먹다가 그냥 맨밥 먹으면 식은 거만 먹으면. 이런 먹으면 맛이 있어요. 생활 습관병인 암, 뭐든지 길들이기 나름이겠죠. 체온 유지와 식단 개선으로 면역력을 올린 최규식 씨.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데.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 다니는 코스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폐가 한쪽 폐뿐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 거예요. 처음 아플 때는 굉장히 많이 헐떡거렸어요. 이 정도인데 지금은 막 아주 좋은 편, 양호한 편입니다. 가벼운 등산 후 20분간 길고 깊은 호흡. 천연 항암 백신인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다. 이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면은
예, 면역력도 좋아지고 예, 아주 예, 건강에 좋아요. 배양량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검은 연기와 같은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면역력은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며칠 후 규식씨를 다시 만난 곳은 노래교실. 건강원 사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여기 제가 이 노래교실인데요.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 아직 모르세요? 제가 부산에서 그래도 유명한 가수인데요. 자, 큰 박수로 모실게요. 폐암을 극복하고 가수로 데뷔한 규식 씨. 병마와 싸운 후 값지게 얻은 제2의 인생이 그저 즐겁고 감사하다. 어릴 때부터 가장 하고 싶은 게 노래,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제가 또 가수를 데뷔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가수로 제가 직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좀 서야 되는데 제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가면서 열심히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의 일상생활을 보니까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또 중요한 게 네.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즐겁게 본인, 인생을 사는 거 그럼 본인이 거고,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고 즐겁겠어요. 네.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네.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그 위기 상황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먼저 우선순위를 잡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면역력보다는 스트레스 조절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면 반대로 그만큼 내 몸에 수시로 생기는 암세포랑 싸우고 없애는 힘이 높아지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면역력 관리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한 경기장. 핸드볼 선수들의 치열한 훈련이 한창이다. 2번! 앞으로! 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니, 저 나보고 있어! 왜 어떤 거를 지금 시키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선수 시범까지 보이는 이모경 감독. 현역 시절 못지않은 몸놀림이다.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주면서 보여주면서 하게 되면 애들이 그 몸으로 흉내라도 좀 내려고 하는 게 좀 빨라요. 나는 승부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진을 피우면 선수들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게으름 피우면 결과는 좀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진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이슬아, 선생님 당 떨어졌다. 선생님 애들 때문에 지금 당 떨어진다니까? 애들 때문에 당 떨어졌다고.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자랑할 것 같지만 벌써 내일 모레 50.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내가 뺏어 보기도 하고. 빨리 먹어야 돼. 제 체격에 기력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진짜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당뇨병도 아닌데 내가 자꾸 당 떨어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이미 좀 영양대사, 당대사가 좀 고장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수 지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집. 수많은 대회에서 받은 각종 상.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은 그녀다. 96년도 올해 선수상으로 전 세계에서 한 명이 받는데 이걸 받았어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받기 힘든 건데 동료들이 저를 부각시켜줘서 이런 상도 받을 수 있었고. 고이 간직하고 있던 그녀의 봄을 위로.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로 처음 딴 금메달이다. 막 그 젊었을 때 막 그러잖아. 이 금메달을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메달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 그 4년, 4년, 8년이지만 중간에 내가 또 우리 아이가 생겨서 못 갔거든요. 20년 가까이 대표팀 생활을 했더라고요. 오랜 선수 감독 생활로 마련한 집. 답답할 땐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달랜다. 남들이 오면 다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맨날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남의 집? 다른 집을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그 집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밖에선 호랑이 감독이지만 집에선 영락없는 평범한 주부. 아침은 전쟁이다. 왕비마마였어. 왕비마마. 왕비마마요? 나는 안 먹더라도 딸을 위해서 항상 구급밥은 있어야 돼. 어느덧 워킹맘 20년 차.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만큼은 꼭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다. 주말에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밥 같이 먹으려고 깨우고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또 해놓고 그러세요. 딸을 보내자마자 외출을 서두르는 그녀. 오늘도 선수 지도하러 가나 봐요. 내가 핸드볼인이잖아요. 그 핸드볼 학교 봉사하러 가요. 대한민국 핸드볼의 전설답게 핸드볼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찬 그녀. 돌고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작한 일이다. 자, 이대로 살짝 올려요. 올려. 하지만 혼자 하기엔 벅찬 일. 같이 코트를 누볐던 동료들이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경현이하고는 대학교 때 후배. 고등학교 때는 1년 후배인데 라이벌 학교. 그 완전히 핸드볼계 레전드 그 대항전 있어요. 정읍여고와 인천여고. 그게 이제 제 세대인데 그때 2학년이 돼 골키퍼였어요. 라이벌 팀이었거든요, 에버. 근데 내가 다 이겼다라는 거. 일반인 상대지만 선수지도 못지않게 열정적인 그녀. 저래도 될까 싶은데. 잠깐의 팀은 용납을 안 해요. 저렇게 지내시면 몸은 괜찮으실까 그런 걱정은 있어요. 저는 진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바닥까지 떨어진 체력. 하지만 아파도 참는 게 익숙한 그녀다. 맨날 며칠을 1년 360을 움직여도 괜찮은데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가 봐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만성적으로 몸 안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지금 뭐 몸이 다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통증이 온다 이런 것도 결국은 내 몸에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늦은 점심을 하려는 이모경과 동료들. 이렇게 끼니를 챙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피로 회복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 원기 보충. 좋네. 나 노화 받는지. 아니, 다 필요하다. 선생님도 피로 회복. 전복 회복. 이게 나이 한 살 먹으면서 진짜 이게 몸에 좋은 거죠. 따져. 해야 돼. 뭔가 산해진미가 가득한 식사. 점심 치곤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데 계속 뛰고 달려 많이 배고팠나 봐요. 조금씩 안 시키세요. 일단 많이 시켜놓고 제대로 먹는. 네. 그래서 가끔 말려요. 됐어요. 이만큼만 시켜도 돼요. 사람 만났을 때 누군가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요. 막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골고루 한 끼를, 한 끼라도 좀 먹으려고 노력해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자정 넘어도 잠들지 못하는 그녀. 철저한 경기 분석을 해둬야 내일 승리를 거두기 때문이다. 감독이 해야지 누가 해? 감독이 알고 선수한테 너 이거 하고 지적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지. 그녀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중압감. 그럼에도 좀처럼 쉴 수 없다는데. 너무 무릎을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썼더니 무릎이 좀 아파요.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보강 운동을 해주고 자면 낫다라는 거지. 이러다 보니 잠자는 시간은 하루 서너 시간뿐. 잠시 눈을 붙였다 나가는 일상의 반복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살아본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챙겨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내 건강을 챙기면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과연 그녀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을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이모경 씨의 일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자신을 너무 혹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저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올해는 좀 일을 줄이자. 그리고 활동을 좀 줄이자.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울 정도로 제가 자신한테 주문을 외우는데 막상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면역력을 올리고 질병을 이겨내는 정답은 본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충분하고 규칙적인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정답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도 잘 못 막아내게 되고요. 암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기는 한 여자. 대체 그녀는 왜 병원을 찾은 걸까? 10월 달에 찍었을 때 이건데 70% 80%가 이렇게 호구로 시커먼 거. 이게 간암이에요. 직경이 한 14cm 된. 재작년 5월 이유모를 옆구리 통증에 시달린 이화순 씨. 단순 복통이려니 생각했지만 간에서 4kg의 종양을 발견했는데 이미 3기까지 진행된 간암.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두려웠죠. 일주일 전부터는 불안하고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르고. 삶의 의지마저 망가뜨리는 암. 또 다른 암 환자 이장식 씨가 항암 치료를 기다리는 중이다. 좀 먹고 싶다. 항암 치료하러 오면은 아침부터 구토정세하고 입이 막 바삭바삭 말라요. 말라가지고 치료하러 오면은 그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지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심해져요. 좀 뭐 하기 싫죠,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 2주에 한 번씩 받는 항암 치료. 벌써 다섯 번째 치료인데도 힘들고 적응되지 않는 건 여전한데. 오늘도 그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다. 오늘 여기 6시간, 집에 갈 때 받는 게 48시간, 그러니까 54시간 맞죠. 직장암 2기인 이장식 씨. 일단 암은 제거했지만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직장암 수술 후 그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려워졌다. 가장 기본적인 배설조차 쉽지 않아서다. 뭐예요? 이게 장루라는 건데 이제 뭐 흔히 대변 주머니라 그러죠. 그 직장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 붙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바로 별을 걸로 보내면은 수술한 부위가 터지기 때문에 그 창자를 밖으로 꺼내서 이 장루라는 걸 달아가지고 배변을 처리합니다. 암과 싸우기도 힘든데 인공 항문까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렇듯 무서운 암, 과연 예방책은 없을까? 암을 이제 생기지 않도록, 또 암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암 생존율을 올리고 있고요. 그게 5년 생존율을 한 70%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암이 다시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전이가 더 빨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최근 각광받는 3세대 암치료법, 바로 면역을 이용한 항암치료다. 면역치료는 그전에 통상적인 항암치료나 표적치료에 비해서 저희 몸에 원래 존재하는 그런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그런 세포들을 외부로 추출을 해서 증폭을 해가지고 그런 세포들을 다시 신체에 주입을 해서 암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이고 독성도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의 공격력을 높여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게 면역항암치료의 원리.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시켜 암세포를 이길 체내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증폭시켜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인위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조금 더 적고 우리 몸에 또 조금 더 신체 친화적인 그런 치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암 치료에 비해 경과가 좋은 면역 항암 치료, 면역력이 항암력을 결정하는 셈이다. 기존의 통상적인 항암 치료, 표적 치료에서 실패했던 그런 환자들에게서 면역 치료로 암이 완전 관해가 되고 그게 수년씩 이어지는 케이스를 저희가 보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면역 체계를 이용한 치료가 암 환자 분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향상시키고 또 어쩌면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면역 항암제라는 말은 낯설기도 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면역 항암 이렇게 다 떼서 보면은 예. 다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아, 면역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암을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어디서 이렇게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NK세포라는 세포랑 관련된 검사를 하는 거예요. NK? 노스코리아? 진짜 이 이름 안 잊어버리겠네요. 이 NK세포는요, 내추럴 킬러 셀의 약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 살해 세포. 그러니까 한 바이오 기업에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하나 봤는데 그 NK세포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이건 이제 NK 활성도라고 하거든요. 그 활성도가 30대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가 그 이후가 될수록 점점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숫자도 봤더니 지금 20대, 30대, 40대에 NK세포가 숫자가 현격하게 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 군인의 숫자도 줄고 싸우는 능력, 전투력도 줄고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암하고 싸우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으쌰, 으쌰. 깊은 산 속에서 나는 의문의 소리. 으쌰, 으쌰. 뭔가 수상한데. 이 산이 깊은 곳에서 뭐 하세요? 아,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네. 또 내가 아파가지고 여기 와가 26년 동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왔다는 송하군 씨. 그는 26년 전 직장암과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았다. 체력이 떨어져 항암 치료도 딱 한 번밖에 받지 못했을 정도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밤샘 하고 술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주식 우리가 주식하면은 뭐 밥 비리 돼야 되는데 주식이 거의 고기라. 그 체중도 억수로 많이 나가고 뚱뚱하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게 아니더라니까 살찐다고 해서. 그런데 안에는 암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진짜 많이 먹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몸보신, 회식, 기본 이게 다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송하군 씨. 나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이 암을 만들었는데. 암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바꾼 건 식당. 아내의 노고가 컸다. 살 속에 좀 들어오니까 더 많이 좋아지던가요? 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도시보다는 훨씬 더. 예. 뭐 식사도 항상 제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면서도 영양가 있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막 그 싱크대 앞에서 음식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크게 그 고마운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 너무 고마운 그 행동이었다고. 그 지금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죠. 도운다. 집 앞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 이걸로 뭘 하려고요? 이거 채소 만들 재료들입니다. 여러 가지 뭐 버섯이랑 무, 양파, 다시마. 예, 다시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조금 우려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조미료 이런 걸 안 쓰니까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대가 나오는 이런 거를 써가지고 채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모든 음식에 기본으로 쓰는 건 물론 밥을 지을 때도 넣기에 늘 상비해 둔다는 채소.
채소를 쓰면 채소의 유용한 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고 조미료 없이도 감칠맛을 낼 수 있다. 기름 대신에 채소로 가지고 맛을 냅니다. 장 건강에 채소가 좋다지만 장을 잘 내는 남편에겐 그림의 떡. 채소는 보다 쉽게 채소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함인데. 채소를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는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냥 먹어도 될 싱싱한 채소를 데치는데 굳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 생거 같은 거 먹을 경우에는 더 이제 설사 같은 거 타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데쳐서 먹으니까 그런 게 없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그래요. 채식은 하고 싶지만 생식은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라도 섬유질을 섭취해야 장이 튼튼하다. 당도가 되게 높아져요. 오. 포만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과하다 싶지만 장 건강을 지켜야 면역력이 오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 아내가 음식 준비로 바쁜 그때 방 한쪽으로 가서 벌러덩 눕는 하근식. 갑자기 배 위에 아령을 올리는데 숨을 크게 쉴 때마다 배 위에서 요동치는 아령. 배에 큰 수술을 받은 분이 복근까지 만들려는 거예요? 직장암이니까 대장하고 직장암이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연동 운동을 못 해줘가지고 그게 변이 잘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변이 되거든. 근데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좀 많이 제거돼가지고 이 가스도 잘 나가고 변도 잘 나가고 해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실제로 원활한 배변은 노폐물 제거를 도와 면역력을 올린다. 이번에 아내가 선택한 재료는 붉은 파프리카. 파프리카와 갖은 양념을 넣고 곱게 가는데 소스 같기도 하고 양념장 같기도 한 이것. 그 용도가 궁금한데. 파프리카 들어가면 조금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는데 고춧가루 먹는 그런 느낌. 가족들이 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네. 예. 아버님은 좀 어때요?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먹고 있어요. 장을 자극하는 매운 고추 대신 파프리카로 맛을 낸 겉절이. 신기하네요. 계속 분주한 안에. 어머, 이거 고기잖아요. 고기는 안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밀로 만든 밀고기입니다. 밀고기요? 네네. 암을 앓고 난 뒤론 멸치 한 마리 먹지 않았다는 부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선택한 건 바로 고기와 꼭 닮은 밀고기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글루텐을 이용한 밀고기. 동물성 단백질만큼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떡갈비처럼 빚어 구우면 고기와 흡사한 맛과 식감을 낸다. 밀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고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씹는 식감도 그렇고 영양성분도 그렇고 거의 고기에 가깝게 동물성 아닌 식물성으로 저희들은 이제 육고기 대신에 밀고기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고기는 지방이 없어 장 건강에도 좋다. 장은요 피부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자극하는 물리적인 것, 네. 뭐 자극적인 것은 장에도 똑같이 상처를 입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나쁘게 조리한 고기 육류를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채소를 드신다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식사하세요. 남편의 말기암을 고친 아내의 건강한 채식 밥상 완성. 무슨 나무가 짠데다. 그들이 이렇게 식단을 절제하는 이유는 바로 장 건강 때문. 장 건강을 유지해야 면역력도 유지되고 암도 달아난다 믿기 때문이다. 음식이 그 제로값 제로 맛 그대로 먹거든 우리가 제가. 네. 노폐물이 몸에 쌓이지 않고. 그대로 잘 나가고 또 흡수될 수 있도록 이 집사람이 하는 요리가 처음부터 껍질 채로 하는 요리라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묶고 장연동 운동도 잘 되고 그러니까 김민영이 올라가가지고 건강하고 암에서 재발되지 않고 암에서 자유롭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래 되면 산을 벗어나 바닷바람을 쐬러 나온 부부. 조금 출출한지 뭔가를 꺼내 씹어먹는데 그건 또 뭐예요? 좋은 건 같이 좀 알자고요. 아, 브라질 레트라고 이게 견과류에 이렇게 속하는 건데 이게 항암에 굉장히 좋대요. 이게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실제로 우리가 먹어보니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돼요.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 같이 먹고 있어요. 각종 반찬을 만들거나 견과류 수프를 만들 때 빼놓지 않고 넣는다는 브라질 러테. 장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암 재발과 전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암 예방을 위해 반찬으로, 간식으로 늘 챙겨 먹는다는 브라질 너트. 브라질 너트 나무의 씨앗인 브라질 너트.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장암, 직장암 3기를 극복하신 우리 송화훈 씨가 즐겨 드시는 브라질 너트 세트들이 지금 저희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와~ 일단 예,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예, 이제 브라질 너트고요. 그다음에 저 스프는 브라질 너트를 갈아서 만든 스프. 브라질 너트를 하나를 먹어보고 엔땡이 세포잖아요. 생각보다 고소해요. 약간 양송이 스프랑 잣죽을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고소해요. 브라질 너트의 핵심적인 성분이 이제 셀레늄이잖아요. 네. WHO에서 셀레늄을 하루에 한 20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으라고 해요. 이걸 다른 식품으로 섭취를 한다. 마늘로는 한 500g 먹어야 되고요. 굴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400g. 브로콜리로 이 정도 양의 셀레늄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00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kg. 그럼요. 네, 그런데 셀레늄이 이 브라질 너트 한 알에 75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알만 먹어도 셀레늄 하루 섭취 권장량을 채우는 거니까 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셀레늄은 항암 또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특히 NK세포가 암세포와 싸울 때 아주 좋은 무기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4년 반 동안 200마이크로그램을 매일 꾸준히 먹었더니 암 발생률 자체가 무려 37%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암 전체로 보면 37%지만요. 전립선 암에서는 63%, 대장암에서는 58%, 또 폐암에서는 무려 46%의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거면은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과다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위장장애, 설사,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죠. 특히 뭐 어떤 식품이나 그렇다시피 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그 폭염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각종 질병들 또 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NK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체험단이 NK세포 활성화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함께 보시죠.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면역력 저하가 걱정된다는 체험단. 피로를 좀 많이 느끼니까 좀 면역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은 좀 해요. 그냥 염려만 했던 일이 사실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있죠. 암이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NK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요. 이 NK세포가 높으면은 이제 나쁜 세포를 공격하는 힘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체열을 통해 가지고 이 검사를 해서 면역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지면 암을 부른다는 면역세포. 그 면역세포의 활성도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 전달을 위해 다시 만난 체험단. 결과가 제 손에 있는데. 과연 그녀들의 면역 상태는? 1580.8.
어머 너무 좋다. 나는 경계치. 너무 감사합니다. 147.9 경계치네. 검사 결과 두 명을 제외하고는 면역 상태 주의. 특히 백정희 체험자는 경계치 수준.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단순히 NK세포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NK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가 검사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화이팅! 면역력 강화에 돌입한 5인의 체험단. 이들에게 내려진 처방은? 혈액순환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과 브라질러트와 같이 면역력 향상을 돕는 음식 섭취하기. 체험 2일차. 동생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렸었거든요. 또 우리 아들이 회사에 다니다가 종합검진을 하는데 취장암이 좀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중에. 암 가족력이 있어 면역력 저하가 걱정이라는 그녀. 밥에다 넣으면 맛도 구수하고 아주 향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버섯 넣어서 그걸 해먹어요. 암에 좋으니까. 양배추 절임을 하고 있어요. 특히 먹는 거에 신경을 쓴다는데. 브라질 너트가 좋은데 하루에 두 알씩만 먹어야 된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브라질너트 가루를 솔솔 뿌려 새콤달콤 입맛 돋우는 양배추 초절임. 브라질너트하고 밥맛이 되네요. 소박하지만 면역과 항암을 동시에 잡는 밥상이네요. 그냥 먹으면 뻣뻣하잖아. 식초에 약간 절였더니 브라질너트하고 궁합이 맞는지 너무 좋아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체험 4일차. 운동 생매경에 빠져 있는 새 체험자. 아이씨, 벗겨야지. 돌리고 돌리고. 그러다 팔 빠지는 거 아니죠? 면역력 2등 고순옥 체험자. 언니들을 위해 아낌없이 비법 전시에 나섰다. 이번에는 또 뭐죠? 이게 뭐야? 이거 언니, 우유에다 브라질 너트 좀 넣고 갈았어. 되게 고소해. 우유에다가. 간식도 허투루 먹지 않네요. 알갱이 톡톡 씹는 맛도 있네. 고소하고. 세 분 우정, 영원하길 응원할게요. 여긴 오락실인가요? 아, 스트레스를 풀러온 거군요. 스트레스를 푼다더니 화난 거 아니죠? 아유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는데 성질 더 나네. 오락실에서 실패한 스트레스 해소. 혹시 지금 먹는 걸로 푸는 건가요? 가방마다 서너 봉투씩 넣어놨어.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먹으면 좋아. 이건 약하고 틀려서 물 없이도 그냥 심심하면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으니까 그냥 먹는 거야. 스트레스 잡고 면역력 향상되길 바랄게요. 처방전에 따라 식단과 운동에 의한 체험담. 결코 쉽지 않았던 10일간의 체험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측정 결과 5명 중 2명은 정상 수치까지 상승했고 4명의 체험자의 수치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지 않은 체험 기간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면역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60에서 70대 정도의 이제 체험단 분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NK세포 활성도가 많이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 높이기에 성공한 체험단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면역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모경 씨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이모경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작아졌습니다. 네, 닥터지버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점점 사라져가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는 여성들.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던 게 작년부터. 여성 호르몬 부족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데 여성 호르몬을 잘 다스려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는 방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 광복동이 많이 드냐 잘 이끌어 다시 오나 내 사랑 국제 시장.